네. 바로. 와. 아, 어? 잠깐만요. 보통 이제 아이스박스가 정사각형일 경우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아, 저는 포장만 보고도 이제 알아요. 정사각형일 경우. 네, 밀키트가 정사각형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정말 대단한 동계네요, 진짜. 자, 오늘 이 박스 안에 오늘의 첫 번째 메뉴가 들어있는데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지 먼저 키워드로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키워드. 네. 아, 키워드는 승환 씨께서 출연하셨던 뭐 드라마, 영화 저희가 다 이제 패러디를 합니다. 오늘 네. 제목을 첫 번째 음식의 키워드 땡땡이 나르샤. 땡땡이 나르샤. 오, 명작이죠. 아, 사실 정확히 하면 미미미 나르샤. 아, 미미미 나르샤. 미미미 나르샤. 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맞네. 와, 야! 육수. 밀면이에요. 오! 야. 오, 오이.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뭐야? 완전 무채. 야, 지금 옆에서 무채 있고 무채. 양념장 있고 면줄 거리가 있네. 달걀도 있고. 어머, 달걀. 야, 대박이야. 겨자 식초도 있어. 와, 와. 그리고 면이 이렇게. 와. 생면이 왔네. 생면이 왔어. 생면이 왔어. 와. 야. 물이 있어. 아, 살얼음 켰어. 어, 침 돌아. 야, 이거 온도를 한번. 여기까지 기대감 여기까지. 아, 살아있는 부산의 맛. 그 첫 번째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38년 전통이에요. 전통 본땡 밀면의 물밀면입니다. 이 집 밀면 맛을 잊지 못한 단골 손님들의 요청으로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밀키트를 출시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올 봄부터.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원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요. 그렇죠. 네,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것과 원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밀키트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 밀키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요, 이 신선도를 위해서 당일 생산한 것들로만 보내주십니다. 아. 특히 이 물밀면의 포인트 뭐죠? 육수. 육수. 네, this is 육수. 육수는요, 소뼈, 닭, 그리고 8가지 한약재를 넣고 12시간 이상 우린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보약입니다. 먹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마 신승환이 기가 막힌 부산 밀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서 한번 볼까? 무보자! 무보자! 아, 무보자 그래. 무보자. 우리 스케일입니다. 증하대. 증하대 셰프님이 보조 셰프입니다. 제가 보조예요, 보조. 자, 예, 가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어요. 네네. 끓는 물에 넣어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끓는 물에 1분 30초. 넣었다 빼고 빨아주고 끝. 간편하게. 오, 이렇게? 1분 30초. 딱 넣고 1분 30초이기 때문에 자, 스톱워치 누를게요. 고! 요때가 밀면이 정말 싹 땡기기 시작할 때잖아요. 어우, 진짜 매일 먹으라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저 요맘때 부산에 내려가면 무조건 그 단골 그 밀면집으로. 네, 밀면집으로. 밀면집으로. 네, 언덕받이에 있는 거. 아. 가가지고 일단 물 밀면을 시켜서 쭉 먹다가 반쯤 먹었을 때 비빔을 시키고. 아. 안 끊기게. 딱 먹을 때쯤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만두 하나 넣고. 아쉽다 다시 물 하나 중간에 하나 다시 켜서 3밀면 정도는 때려줘야 돼. 야, 대단하다. 저는 이제 두 개 다 먹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꽃배기를 비빔으로 시켜가지고 반을 먹을 때도 있고 아니 좀 더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육수. 육수를 이게 이거 아 이 국물 보여드리고 싶다. 이 밀면을 끓일 때 전분이 쫙 올라와서 이 국물이 보글보글이 아니고 약간 끈적끈적 딱 올라오는 그 느낌 있죠? 그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약간 죽처럼.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들을 진짜 이렇게 침돌게 잘하시냐. 미쳐버리겠네. 아, 이런 사람들 막 모여있으니까 즐겁다. 저도 좋아요. 승환이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생겨서 되게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 지금. 막, 와. 아, 오. 자, 중간 한번 볼게요. 소리 올리는데. 말씀드린 순간 다 삶았습니다. 네. 이제 잘 빨아야지. 자, 빨아야 돼요.
오, 한번 물기를 딱 빼주고. 자, 찬물 갑니다. 아, 네. 바로. 아, 오, 바로 그래. 얼음. 빨아, 이거. 우와. 구석구석 빨아야 돼, 구석구석. 뽀독뽀독 빨아야 된다, 뽀독뽀독. 말이 많네, 말이. 이모, 죄송합니다. 입모양, 뭐, 집중하는 입모양. 아, 마치 진짜 보석을 감정하는 감별사 같네, 진짜. 눈빛이. 아, 이제 육수 들어간다, 육수요. 아, 와. 아, 살얼음. 우와. 와. 우와. 여기 고명은 그냥 바로 네. 보내주신 거, 사장님께서. 뜯어서 바로 그냥. 특별히 원래 계란은 반 개만 넣는 건데, 우리 네. 또 귀한 분 오셨으니까. 어떻게 두 개 다 올릴까요? 두 개 올려드려. 아. 이거 웬만한 서비스 아닌데. 특수 서비스예요. 네. 자. 아, 이거 배달 한번 해볼까요? 완성입니다. 아, 와.